전 우리 스카이캐슬이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 말이, 내 말이요. 게다가 돈 있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남대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교수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잖아. 재단 소유이긴 하지만 수십억짜리 대저택을 정년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뿐일걸. 자, 건배! 건배! 아, 전 정말 우리 수환이도, 아니, 손자, 증손자까지 대대로 이 스카이캐슬에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자고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선 한 가문이 몇백 년 동안 성을 소유하곤 한다는데 제가 사색에 빠져 거닐던 이 아름다운 캐슬의 숲길을 제 후손들도 거닐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 아무래도 우리 캐슬 터가 좋은 거야, 터가. 그러니까 세리도 영재도 이렇게 딱딱 붙는 거지. 응? 맞아요. 오죽 터가 좋으면 우리 예서도 서준이 기준이도 척척 붙었겠어요. 그 어렵다는 명문 친하고에. 터가 좋긴 좋지. 이거 세울 때 우리 주남대 초대 이사장님께서 풍수지리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다지 아마. 터보다도 유전자겠죠. 이 자리만 해도 보세요. 주남대 의대 교수님들과 차장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님 자제들 뿐이잖아요. 그 유전자에 사모님의 탁월한 서포트가 더해졌으니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 집사람 좀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뭐 어련이들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하버드 보낸 엄마인데.